Pops English. Welcome, Sam의 팝송 영어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ello, everyone.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Welcome, Sam의 팝송 영어 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변함없이 I love Pops English. 교재 있으신 분은 책상 옆에 놓고 교재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배울 팝송 Tears in Heaven. 이 노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의 눈물. 제목 정말 잘 정했죠. 천국에서 눈물이 있을까요? 보통 지옥 하면은 뭔가 상상이 여러분이 아 힘들고 뭔가 뜨거울 것 같고 괴로움이 많을 것 같은데 천국 하면 눈물이 없고 웃고 좋은 것들만 꽃들만 천사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목을 Tears in Heaven, 천국에서의 눈물, 지옥에서의 눈물 하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데 어? 천국에서도 눈물을 흘려?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제목들이 그래서 영화나 이 노래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궁금하잖아요. 천국에서 왜 눈물을 흘릴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노래 가사를 보면 No more tears in heaven. 천국에는 결코 눈물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앞에 no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tears in heaven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노래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며 기타의 신이라고 나중에 불렸던 에릭 클랩튼의 아주 대표곡으로 알려진 곡이죠. Tears in Heaven. 자, 에릭 클랩튼은 여러분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원래는 미술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에 심취해서 그때부터 기타를 배우고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1970년에 기타 가수로 데뷔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든 생활을 보내다가 사랑에도 빠지고 결혼도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첫사랑과 이혼을 하게 돼요. 자, 함께 음악을 했던 아주 단짝 친구가 교통사고로 또 사망하게 돼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요. 마약에도 빠지고 그러다가 새로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80년, 그러고는 10년 후에 아주 인기 있는 가수가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아들, 4살짜리 아이가 에릭 클랩튼이 공연하는 동안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엄청난 시류에 빠지고 또 방황하는 시기를 거치는데 그리고는 한동안 1년 이상 음악 생활을 안 하다가 드디어 만든 곡이 바로 이 곡 Tears in Heaven, 천국에서의 눈물.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곡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곡인데요. 이 곡이 내용이 어떤 건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훨씬 감흥이 올 것 같아요. 특히 비 오는 날 가장 많이 들리는 곡이거든요. 자, 가사를 한번 보겠어요. 교재 있으신 분 교재 펴보세요. 여러분. 첫 소절 보면 발음 따라해 보겠어요.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it be the same? Would it be the same? If I 발음 주의하고요. Saw you in heaven. If I saw you in heaven. I must be strong.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and carry on 'cause I know I don't belong. I don't belong here in heaven. 자, 1절 가사 발음 다시 해 볼게요. Would you. 자, would you하고 이렇게 붙이면 do하고 you하고 붙으면서 would you 이 소리가 나요. 자, 여러분이 연음이 되는 드하고 유하고 붙으면서 Would you know my name? Would you know my name? 자, 발음 따라 할게요. Would you 붙이면 Would you know my name? 모른다는 했으면 몇 줄?
If I. 자, 이 발음도 또 중요한데요. If I 할 때 if가 F 발음이고요. I랑 이렇게 연음이 돼요. 붙어서 나요. 그래서 If I saw. C의 과거 saw you in heaven. 자, V 발음. 자, 이 우주 하면서 네 번 반복이 돼요. 가정법으로 쓴 편인데요. 만약에 if는 만약에 I see의 과거 saw 너를 본다면 만나면 in heaven 천국에서 내가 너를 본다면 네가 내 이름을 알까? 알 수 있을까?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법은 여러분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이 아래에 if 주어 동사를 쓰는데 여기 과거형을 써요. 그리고 주어 쓰고 동사에 이 조동사의 과거 우드나 쿠드 이런 걸 쓰면 해석이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일까 아직 행하지 않은 걸 가정해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첫 문장 발음 잘해야 돼요. 왜요?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천국을 heaven, 지옥을 뭐라고 할까요? hell이라고 해요. hell. 미국의 가장 심한 욕, 여러 가지 욕이 있는 go to the hell. 이거 되게 심한 욕이에요. hell은 뭐냐면 지옥이란 뜻인데요. go to the hell. 지옥에나 가라. 지옥에 떨어져라. 그게 무슨 심한 욕이야? 네가 간다고 내가 가겠어? 이렇게 하겠지만 이 크리스천 문화에서는 현재보다 이 죽은 후에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저주를 하는 거죠. Go to the hell. 엄청난 욕이에요. 그럼 막 화를 내요. 헐크처럼. 그래서 hell이라는 말. 왜냐면 크리스천 문화는 영혼이 있다고 믿고 죽으면 천국, heaven 아니면 hell 어디로 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믿는 거예요. 그 에릭이 나도 따라 죽는 거예요. 따라 죽으면 천국에 갔는데 아들을 찾아 헤매겠죠? 그 네 살 난 아들을 딱 만났어. 근데 그 아들이 날 못 알아보면 어떡해? 천국은 새로운 세상이라 우리 여기에서 만나 또 우리를 나를 아버지로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럴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것조차 고민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대사가 바로 Would you know my name? 네가 내 이름을 알까? If I saw you in heaven, heaven, heaven. V 발음이에요. 천국에서 내가 너를 만나면. 근데 천국을 또 가서 아들을 찾았는데 네가 똑같은 모습일까? 여기에서 있었던? 그래서 두 번째 문장. Would it be the same? Would it be? Would it가 여름 되면요. Would it? Would it be the same? 자, would it? 내가 너를 또 천국에서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의 느낌이에요. If I saw in heaven. 자, 두 줄 다시 한번 보면서 따라할게. Would you know my name? 시작.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Saw you in heaven. 자, 여기도 연음돼서 would it, would it, would it, would it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내가 만약 너를 천국에서 보면 의문문으로 한 거죠. If가 맨 앞으로 가정할 때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와도 좋아요. 같은 모습일까? 그러면서 I must be strong. 자, must 할 때 트 발음 약하게 뭐뭐 해야만 한다. I must be strong. I must 약하게 strong은 강한 난 강해져야 해. And carry on. 살아가야 해. 내가 아들이 죽었다고 나까지 이렇게 약해져서 자살하고 죽으면 안 되겠지? 아, 살아가야 한대. 혼잣말로 계속하는 거죠. Cause. 왜냐하면 cause는요. Because의 줄임말이에요. Because. 여기 with apostrophe. 왜냐하면 I know. 난 알아. I don't belong. 트 발음 약하게. I don't belong here. 자, belong이란 단어. 몇 줄. 모르면 밑줄 걷게요. 뭐뭐에 속하다 이런 말이에요. 소속되다. Here, 여기, 나는 여기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야. 난 천국에 올 사람이야. 나는 지금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닌데. 난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내가 죽으면 아들이 날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하고 갈등을 하고요. 아니야, 살아야 돼.
난 지금 죽어서 지금 자살은 원래 크리스천 문화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이 인생을 death and life, 죽음과 삶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여기에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갈등하는데요. 자, 첫 소절. 자, 연속해서 발음해 볼게요.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it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cause I know I don't belong here in heaven. 바로 밑에 2절 발음 따라하세요. Would you hold my hand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you help me stand? 스탠드가 아니에요. Stand if I saw you in heaven. I will find my way. I will find my way through night and day, through night and day, through night and day. 밑줄 볼게요. 발음 through night and day, 'cause I know I just can't stay. I just can't stay here in heaven. 아, 2절 내용 발음 다시 하면서 여러분과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아, 두 번째는 바로 Would you hold my name? 내가 만약 너를 따라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네가 내 손을 잡아줄까? Would you hold? 자, would도 역시 연음이 돼서 would you hold? Hold 할때 드바람 약하게 hold my hand 아닙니다. Hold my hand 드바람 약한 거예요. 네가 내 손을 잡아줄까? 자, hold my hand 밑줄 그어보세요. 손을 잡다. 네가 내 손을 잡아줄까? If I 연음 된다고 했죠? If I saw you in heaven,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만나면 네가 내 손을 잡아줄까? 아빠 하면서 알아보면서 잡아줄까? 아니면 영남남처럼 날 몰라볼까? 그럼 내가 따라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Would you help me stand? Would you help me? 자, help me 아니고요. Help, help me. 자, stand가 일어나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help는 사역 동사를 써서 목적어 me 동사 원형 쓴 거예요. 자, stand. 네가 나를 일어서도록 도와줄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누군가가 얼른 일어서서 도와주는. 아빠가 넘어졌네? 얼른 가서 일어서는 걸 도와줄까? 그러니까 날 알아볼까라는 얘기죠. 자, 발음이 stand가 아니라 stand. stand. st는 뜨 발음 나요. stand, study, star 이렇게요. 기약하게 내가 너를 천국에서 만난다면 If I saw you in heaven. 자, 세 번째 문장 I will find my way. 아까 앞 문장에서 I must be strong. 난 강해져야 해 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I will find F 발음이고요. 더 약하게 I'll find my way. 난내 살아갈 길을 내가 찾아야 해. 따라서 죽으면 안 돼.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걸 아빠 입장에서도 I'll find my way. 내가 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through night and day. 자, 발음이 through th 발음이에요. night 할때 t 발음 약하고 and 할때 약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그러잖아요. night and day. 역시 미국 사람들이 주로 day and night 쓰는데요. 여기서는 night and day. 밤낮으로 through 내내 밤낮 내내 밤이고 낮이고 내가 지금 갈등하는데 내가 나의 길을 찾아가야 해. Cause 왜냐하면 난 죽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 죽고 싶다 마음은 이런 걸 갈등이죠. Cause는 because 왜냐면 I know 난 알아. I just can't 나는 그저 can't stay 머물러 있을 수 없어. Here in heaven, 여기 천국에 있으면 안 돼. 난 죽어선 안 돼. 라고 또 말하는 거죠. 자, 따라 할게요. Would you hold my hand if I saw you in heaven? 내가 너를 천국에서면 내 손을 잡아줄까? Would you help me? Help me. Help. Help me. Stand. 자, 연결. Would you help me stand if I saw you in Heaven, I'll find my way. 자, 그 문장. 내가 내 길을 찾아야 해. I will find my way. I'll find my way. I will find my way. 내가 살아가야 해.
through, th 발음, through, night and day, through, night and day, cause, 왜냐 하면, I know, 난 알아, 내가 죽어서 여기 오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되거든, I just can't stay, I just can't stay here in heaven. 자, 이렇게, would you hold, would you라고 네 번 반복했고요. 내가 만약 너를 천국에서 만나면 네 번 반복했어요. If I saw you in heaven, if I saw you in heaven. 노래가 반복하면서 더 강조가 되죠. 자, 아빠의 이 마음, 세상을 떠나보낸 아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노래로 표현했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다음 교재를 한번 보세요. Time can, 음이 바뀌면서 Time can bring you down. 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time, 시간이 지나면 time can bring you down. 시간은, 세월은 이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time은 시간도 되고 세월도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곧 시간이라고 했죠. bring down 밑줄 걸게요. bring down. bring down은 무엇을 내려놓다, 하락시키다. 여러분 살다 보면 뭔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 내려놔야 우리가 뭔가를 터득하고 안다 이러는데요. 당신을 시간이 당신을 좌절시킬 수도 있고 굴복시킬 수 있고 내려놓게 하락시킬 수도 있지. 살다 보면 time can bend your knees. time can bend. 자, 요 발음 bend your 연음새다 bend your bend your bend your knees. 네가 무릎인데요. K가 발음이 안 나요. 발음 같죠? time can bend your knees. 또 세월은 살다 보면 시간은 time can break your heart. 자, 밑줄 그을게요. break your heart. 당신의 가슴을 깨트릴 수도 있지. 자, 여러분의 하트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쁘게 생겼나요? 근데 얘가 이렇게 깨질 수도 있다. 즉 뭐예요? 가슴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세월을 살다 보면 그 세월이 당신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 그리고 and 여기에 이 문장에 time have you back 생략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앞에 여기에 time 생략된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time can 생략 have you back have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그래서 have는 가지다가 아니라 당신을 뭐뭐 하게 하다. have you back back 하게 back가 무슨 뜻이냐면 구걸하다 라는 뜻이에요. 구걸하다.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먹을 게 없어서 구걸하게 하기도 하고 and plead 애원하고 간청해요. 간청하게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너무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간청하고 애원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세월은 당신을 구걸하게 만들기도 하고 애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Beg and plead, plead. 구걸하고 애원하게 하기도 하죠. 인생에 대해서 이번 3절은 이야기하는데요. 자, 발음 다시 따라해볼게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가수로서 에릭 클랩턴 잘 나가다가 또 살다 보니까 내가 다운되기도 하고 또 무릎 꿇는 일도 생기고 가슴 아픈 일도 생기는구나. 살다 보니 구걸하고 애원한 일도 생기는구나. 여러분이 살면서 이 네 가지를 겪어왔지 않았다라면 정말로 그래도 정말 평탄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러면 아, 세월은 남들도 그렇다는데 나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발음해볼게요. 가죠. Time can bring you down. Bring down. 발음 다시 한번. Time can bring you down. Time can bring you down. Time can bend your knees. Bend your knees. Bend your knees. Bend your knees. Time can break your heart. Break your heart. Break your 연결. Break your heart. 트 발음 약하게. 세월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 Have you 연결. Have you. Have you. Have you. Beg and plead. 자, 드 발음 약하게 연음돼서 beg and plead, beg and plead, beg and plead. 대중가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세월이 여러분을 bring you down, 내려놓게, 하락시키게, 굴복시켰나요? 자, 발음 같죠. Time can bring you down. 살다 보면
세월이 당신을 무릎 꿇게 하기도 해. Time can bend your knees. Time can bend your knees. 살다 보면 가슴 아프기도 하지. Time can break your heart. Break your heart. Have you beg and plead? 살면서 막 애원하고 구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잘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없네요. I was lucky and I'm so lucky. 지금까지 참 운 좋게 감사하며 살아계세요. Beg and plead. 구원하고 구걸하고 애원하게 하기도 하지. 자, 인생을 표현한 이 대사 꼭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 Beyond the door. Beyond the door. 발음 먼저 해볼게. Beyond the door. There is peace. I'm sure. I'm sure. And I know. And I know. 두 발음 약하게. There'll be no more tears in heaven. There'll be no more tears in heaven. 자,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거구나 라고 에릭 클랩튼이 이렇게 깨우치고는요. 내가 근데 딱 자세를 저 천국을 넘어간다. Beyond the door. 천국 문을 들어서면 There is peace. 아마 그곳에는 peace가 있을 거야. 자, peace 알아주세요. peace는 무슨 뜻? 평화. 천국은 평화가 있을 거야. I'm sure. 난 확신해. And I know. 그리고 난 알아. There'll be no more. 자, no more 밑줄 가볼게요. No more. 더 이상 아니다. 더 이상 없다. Tears in heaven. 천국에는 눈물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마지막 혼잣말 대사겠죠? Beyond. 넘어서란 뜻이에요. Beyond. Beyond. 액센트 더하고 더가 연결되면 Beyond 더 안 하고요. Beyonder. Beyond the door. Beyond the door. There's peace. I'm sure. And I know. And I know. There'll be no more tears in heaven. 그리고 또 반복해요. Would you know my name? 앞에 repeat은 후렴구 반복. 마지막에 Cause I know. 난 알아요. I don't belong. 내가 여기 천국에서 나도 알고는 있어. Here in heaven. 여기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천국과 무관한 사람이야. Tears in heaven. 천국에서의 눈물은 없다. 결론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peace in your mind. 따라올게. Peace in your mind.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그곳이 천국이다. Here is your paradise. 여러분 이렇게 지금 웃을 수 있으면 그곳이 paradise, heaven, 천국인 것 같아요. 팝송 수업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슬픈 노래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가 오면 이 노래 정말 많이 틀어요.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생각나는 팝이었으면 좋겠어요. 참여해 주신 여러분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다시 한번 불러보겠어요. Would you know my name? Alright. 함께 불러보면서 오늘 멋진 하루 되세요. Thank you. 여러분 감사합니다. Would you know